선수협 회장으로서 황후비 말고는 다른 걸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추가하는 뭐 법인 카드라든지 뭐 다른 뭐 이렇게 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카드 돈 받은 걸로 뭐 서울 왔다 갔다 이렇게 회의 때 쓰는 경비라든지 뭐 선수들 이야기할 때 뭐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선수협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능가할 수 있는 건 제 돈을 같이 섞어서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는 회장을 뽑기 위한 좀 그런 자리에 가열됐기 때문에 가열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고 가열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2년 넘게 공석이 된 자리에서 회장을 뽑아야 되는 자리인데 솔직히 너무 아무 선수들도 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오늘 하면서 좀 느껴졌던 것 때문에 오늘 좀 더 누구라도 맡을 수 있게 다음 회장에도 맡을 수 있게 하자고 이야기하던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대호 회장조차도 사실상 이거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러면 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냐. 본인도 회장이 맡고 나서 협회 차원에서 인수인계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기로 충분히 마음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시정 조치해서 추후 뒤에 회장 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먼저 현금비가 언제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호 선수 본인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 내역을 공개해달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후 법률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선수협회 차원에서 먼저 보고하고 제출하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처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생길 때부터 그게 뭐 회장이라고 해도 뭐 법인카드는 지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면 이사회에서 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언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확한 출처를 또 알아야 되고 이제 현금 뭐 항공비는 정확하게 카드 내역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정확히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키지 못했던 점은 제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마텔 회장과 이제 12월 7일날 그게 발표가 되면 뭐 실무진들 이야기를 해서 이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선수협이 정확한 이사 선수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어제 그 이창호 대표께서 SNS를 통해서 지급받은 항공비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아 그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 그건 저희 이제 친형으로서 이야기를 그냥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어쨌든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제 카드를 사용을 하면 뭐 솔직히 그 금액이 좀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이 없는 조직이라 생각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KBO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수라고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선배 입장에서 부담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솔직히 뭐 선수들한테는 뭐 열심히 야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동을 하고 시합을 뛰고 이렇게 하지 업무에 대해서 관련은 솔직히 저희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업무가 있으면 이사회에 올라오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지 저희가 관련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협회 회장은 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선수들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다음 회장도 선수들이 투표를 해서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맡든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맡을 때 이런
일 터져서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더 시정 조치 잘해서 다음 회장한테 좀 좋게 물려줬으면 하는 선배에 대한 반응입니다. 현역 선수가 맞는 건 사실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선수 협의회이지 않습니까? 선수가 회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은퇴 선수나 다른 일반 분이 하신다 하면 선수에 대한 고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배들도 그렇게 뽑아왔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수를 하고 있었고 선수 후보가 됐지만 어쨌든 선수협 회장은 선수 안에 있는 선수가 후보가 되는 거고 선수가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방금도 말씀하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액 연봉을 받고 호텔에서 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되고 호텔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열심히 더 하고 어쨌든 저는 4년이 제가 선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마지막이 된다 하면 후배들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에 형이 이제 맡아야 된다면 형이 좀 맡을게. 왜냐하면 저도 최고 연봉자였고 한국 야구 역사 제가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꼭 맡아야 된다면 형이 꼭 맡을 테니까 이번만큼은 형님이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이나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다른 후배들도 안 맞는 자리를 제가 또 안 맞는다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선수들이 그렇다면 후보를 다 같이 넣읍시다. 그럼 밑에 후배들, 어린 후배들도 다 한 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지. 뭐, 솔직히 좋은 자리는 안 된, 이게 진짜 이게 잘해도 솔직히 누가 이게 좋아해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진짜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일이 터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관례법당도 계속 이렇게 제가 왔기 때문에 선배들 했던 대로 받아왔고 했던 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뭐 이야기해달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물러나면 저는 다음 회장한테도 또 미안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다고 했고 열심히 했고 또 위에 뭐 이사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결론은 마지막에 또 안 좋게 물러나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 좀 미안하고 고객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가 3월 달까지 근데 저희는 12월 첫째 주에 항상 이제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회장을 뽑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형은 이제 물러나겠다.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지만 너희들 위해서 좀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들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제 투표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맡아야 된다면 당연히 선배가 맞는 게 맞는 자리이고 좀 더 누나들하고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선배가 맡아야 되는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